이게 저 조나단이 소위 그 암살 개그의 창시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나단만이 가진 유일무이한 개그인데. 아, 그렇죠. 이게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암살 개그가. 그냥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 뭐 제가 뭐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어 나단이 이거 뭔가 흑심 뿜은 거 아니야 이거? 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잡고 야 흑인 앞에서 흑심 좀 아니지 않냐? 아니, 얘기한 사람이 깜짝 그게 아니야! 그 뜻이 아니야! 아, 조나단은 어떤 친구인지 말하세요. 조나단은 밝은 친구인지 말하세요. 원래 어두운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게 조나단이 나단이 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 아, 개그를 제가, 하는 예, 그렇죠. 어쨌든 제가 초중고를 한국에서 이렇게 보내면서 어느 순간에 좀 느꼈던 좀 불편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이 물론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 해야 되는 그쵸. 게 맞지만은 네. 너무 이게 경직돼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발표를 하는데 뭐 그 지역에 흑인분들이 얼마나 산다라는 얘기를 누군가 하니까 갑자기 야 조나단도 있는데 왜 흑인 얘기를 해? 아, 야 흑인 근데 나단이가 얼마나 상처 받는다고? 안 돼. 아니 이럴 수 있네. 이럴 수 있네. 흉내를 너무 아니 너무 성대모사가 리얼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괜찮은데. 나 괜찮은데 저로서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인종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특징인 거예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서 재밌게 우리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반 분위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아... 인종차별 할 사람은 제가 흑인이 아니었어도 인종차별을 그냥 차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걸로든 뭔가를 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인종차별이라는 거는 모든 인종이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지 서로서로가 뭐 그런 게 아니고 맞아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연연하지는 않았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근데 이제 반대로 이게 이제 조나단이 암살 1순위가 됐다는 게 이게 뭐예요? 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공명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 나갔었죠.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잘 못 불러가지고 네. 흑인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항의 전화가 좀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우리 가문의 숙지다. 아. 결과는 20대 1입니다. 20대 1입니다. 파트리샤도 전화를 좀 했다고요. 네, 저 뭐라고요? 진짜 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거 대상 1위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그 정도로. 너무 노래를 못 부르고. 조심하고 다니라고. 아 근데 그 파트리샤는 노래를 좀 잘합니까? 아, 저 오빠에 비해서는 좀 하는데. 애창곡이 어떻게 돼요? 저는 소야 인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소영 씨. 어구, 그 고음 아니에요? 혹시 살짝 가능할까요? 아, 네. 에마를 그럼 조금, 조세비 한 번. 아. 그러면 어느 분의 소향 씨 걸로? 네네네. 감사합니다. 너무 기다.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진짜. 또 다시 콘서트 아니에요. 콘서트 아니에요. 버트리샤 저 부끄러운 게 아니고 노래를 그렇게 쏙 잘하시죠. 이 친구도 제가 2위예요. 아니요. 제가 이상 2위예요. 오빠를 비난할 만한.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버트리샤 노래방 옆방에서 자주 듣는 목소리예요.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제가... 네. 달라요? 네, 소울 자체가 없어요. 이 바이브레이션. 아니 저기 파트리샤도 지금 그게 전혀 없었어요. 아니 뭐야? 오랜만이야. 이거 안 부러지? 안 상장했어. 이거 안 상장했어. 야, 이거 오랜만이다. 야, 이거 오랜만에 암살 당했다. 오랜만이다.